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드남마 이현우입니다. 상급이 넘어가니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총리 뽑았더니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가 더 커 보입니다. 청와대가 오늘 부분 개각을 단행했지만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을 놓고 6개월째 고민 중입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건지 분위기를 띄우려고 시간을 끄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내 오늘 캐드남마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정치권 분위기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개각 단행되면서 전국 분위기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간단하게 개각 포인트를 정리해봤습니다. 청문회 공포, 이 얘기는 뭐 청문회 통과하지 못할까 봐 국회의원들 많이 장관으로 입각시켰다는 것이고, 차남은 누구죠? 차남? 처남은 홍영표 통일부 장관, 매영실과 간 건 서승환 장관, 그 다음에 비서실장들의 입각은 유일호 유기준 비서실장 사실 아닌데 그만큼 비서실장보다 더 가까운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 총괄 간사하면서 뭐 친박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자는 6개월째 고민 중. 이 네 가지 중에 이 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 뭡니까? 청문회 공포인 것 같아요. 청문회 공포다. 네, 왜냐하면 지금 2월인데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지금 유기준, 유일호 두 분이 지금 국회의원 입각을 했었는데 이분이 언제까지나 할까요? 예. 결국은 내년 1월쯤 사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러면 딱 11개월짜리 장관들인데 11개월짜리 장관이 과연 그 해당 부처를 정말로 어떤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끌 수 있겠느냐. 사실 그게 조금 문제거든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당장 분위기 반전하고 싶다. 이겁니까? 그래서 분위기 반전하려면은 왕 비서실장만 제대로 바꾸면 되죠. 아, 오늘도 보니까 마침 윤지원 수석도 그런 얘기는 했어요. 청와대 윤지원 수석 홍보수석이 일단 사인은 표명하고 대통령께서 수리하신 것으로 안다. 다만 후임 문제 때문에 조금 설 연휴 지나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보면 오늘 4명의 상당히 뭐 중폭이거든요. 개각이. 예. 중폭 개각을 할 정도였으면 비서실장까지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미 사실은 이완구 총리 지명은 1월 23일 아닙니까? 1월 23일이면 그동안 시간이 벌써 25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충분히 보면 이완구 총리가 어떻게 되면 이제 총리 인준하면은 재청을 받아서 이렇게 누구를 바꾸고, 그럼 비서실장 어떻게 바꾸고, 그 다음에 특보단은 어떻게 마무리한다 하는 구상은 사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몰라도 떠나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런 구상을 하셨어야죠.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이 없어서 6개월째 고민 중입니까? 아니면 분위기 띄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설 연휴를 이렇게 분위기를 딱 고조시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의를 이제 사표를 수리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은 어쨌든 비서실장이 바꾼다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어서, 예, 그 국민들에게 설 연휴 민심 동안에 분위기를 띄우겠다는 뜻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예, 다만 후임자를 누구로 하는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늦으시는 것 같아요. 이건 마땅치 않고 이것도 마땅치 않고 이 사람도 마땅치 않고. 뭐 그런 점도 있지만 특히 이제 이완구 총리 후보를 이제 총리로 지명하시면서 세워두셨던 그런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상당히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 과정에서,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원래 계획했던 그 구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상황을 다시 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종전에 이제 김기춘 실장이 국정장대에 뛰어났다든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이달랐다든지 그런 점이 이제 높이 평가됐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지 아니면 김기춘 비서실장도 또 소통의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국정 3년차를 맞이해서 이완구 총리와 보조를 맞춰서 소통과 이 직접 이제 내각이 중심이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지 아마, 예, 그 고민을 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비서실장 얘기는 잠시 후에 해보고요. 예. 이 부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 유일호 의원, 또 사실상 비서실장 같은 친박의
실세 핵심을 데려다 쓰는 것, 내 사람 데려다 쓰는 것. 박근혜 대통령 특징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과한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무리한 카드를 안 쓰시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이완구 총리 카드만 해도 사실 국면 전환용이었죠.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L자로 이렇게 떨어져서 잘 반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면 전환용 어떻게 보면 방탄조끼 혹은 구명조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그 구명조끼가 좀 신형이 아니고 약간 구형이어서 구형이다. 네. 아니, 근데 조금 기스가 나기는 했습니다. 국면 전환하려면 본인이 데리고 있던 비서실장이나 아주 친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야 국면 전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대통령의 성격이나 지금까지 어떤 해왔던 행적이나 이 인사 패턴을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전에 그렇게 정윤회 씨 문건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들이나 여론에서 문고리 3인방 교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교체 안 했지 않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도 벌써 한 6개월, 8개월째 교체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서 가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 편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낙가림이 굉장히 심하다는 게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우려, 최경환, 이번에 이완구 지금 총리, 예. 그다음에 이번에 입각한 유기준, 유일호 전부 가깝고 그전에 호흡을 맞춰봐서 굉장히 자기 마음이 편한 사람들을 앉혀놔야만 본인 일을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다. 지금 뭐 어떤 이런 심리적 어떤 상황의 반등인 것 같아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조금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몰래 정권 잡으면 자기 친한 사람 쓰는 거 아닙니까? 마음 맞는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하니까 제가 좀 머리 갑자기 골이 띵한 게 네. 코드 인사의 원조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사실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탕평 인사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DJ 대통령이 처음에 됐을 때 물론 뭐 DJP 연합을 통해서 됐기 때문에 총리는 당연히 이제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총리를 맡았지만은 비서실장을 누굴 썼습니까? 대구경북에 그것도 구민정당 출신의 바로 김중건 비서실장을 씁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장을 누굴 썼습니까? 바로 군 육사 16기 출신의 이종찬. 이종찬 씨는 민정당 원내 총무였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탕평하면서 능력을 갖다가 골고루 썼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고 같은 좌파 정권입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 때는 물론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정권을 잡다 보면은 5년이란 그 짧은 기간 내에 뭔가 일을 하자면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일단 맞춰서 호흡 맞추고 하다 보면 세월 다 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친한 사람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칸소 옛날에 보면 뭐 클린턴 같은 아칸소 뭐 예. 사단이다. 그다음 무슨 뭐 레이건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사단이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누구예요? 뭐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만 케네디 같은 경우는 법무부장을 누구 앉혔습니까? 요즘은 못 합니다만은 자기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앉혔어요. 예.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하버드, 그다음 무슨 뭐죠 오바마 같은 경우는 시카고 사단. 그런 식으로 짧은 기간 내 능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호흡이 잘 맞는 사람 그런 것을 전 그랬기 때문에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코드 인사 한다 했을 때도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네.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이 난국을 빨리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대통령이 자기 사람 쓰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들도 자기 사람을 쓰거든요. 그것을 political appointee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맞는 자리에 맞는 사람을 쓰느냐 하는 거죠. 미국에서 대통령 뽑을 때 아, 나는 대통령 되고 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랑 일을 하겠다라는 걸 미리 밝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팀이 잘 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느냐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political appointee는 중요한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좀 잘 맞지 않는 자리에 그냥 자기 사람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 개혁은 뭐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는 걸로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에 보면 해양법 전문가거든요. 예. 그리고 해운법 개정안도 많이 냈고 또 이번에 통일부 장관 된 분도 이제 원래 통일 관련 학자 출신이시고 뭐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문성은 있고 이게 국면 전환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지원을 하고 이제 집권 3년째 본격적으로 국정을 예. 가동을 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훈 변호사님이 참 이 평화롭게 해석을 원래 평화주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지금 개각이 발표됐는데 그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서 검색어 1위가 뭔가 찾아보면요 김기춘 실장이에요. 예. 아, 저도 아까 김기춘 실장 얘기를 했다. 저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에 보면은 유일호 장관 같은 경우도 물론 뭐 유추성 뭐 전 뭐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꼬집거리고 정말 유일호 씨는 굉장히 재정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 장관 할 만하고요. 유기준 저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말씀하신 해양법 전문가. 해양법 우리나라에서 몇 안 가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근데 임종용 이번에 저 맞습니다. 금융위원장은 뭐 그럼 저 뭡니까 기재부 차관도 했고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직전에 기재부 차관하고 국무조정실장을 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 탁월한 관료 출신이고 저는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통일부 장관의 홍영표
예. 이 장관이 비서관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 나이는 52세. 아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자리는 굳이 따지면 1급입니다. 비서관 1급인데 차관을 뛰어서 장관을 바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그 홍영표 장관이 모시고 있던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지금 차관급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그 통일부의 차관 김남식 차관이라든가 천혜성 뭐 통일실장 이런 사람들하고 연배라든지 이런 경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보면 너무 뭐 벼락 승진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 저 지금 떠나가는 서승원 장관의 처남이라 그러나 아니면은 누구라 그러나 해서 제가 좀 떨떠름한 게 이거는 조금 보면 우리 흔히 얘기해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뭐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지만은 예를 들어 비유를 들자면은 보면 부장 검사를 갖다가 검사장 거치자고 바로 검찰총장으로 보낸 거하고 같은 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되는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현재 비서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의 스타일은 먼저 나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권영세, 한광옥 두 분을 비교한 것은 차기 비서실장으로는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이 스타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건지. 지금 권영세, 한광옥 두 사람으로 압축된 게 아니라 권영세 스타일, 그렇습니다. 한광옥 스타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6세 김기춘 실장인데 젊게 가는 거 아니면 다시 원로급으로 가는 거 어느 게 낫습니까? 젊게 가는 게 누가 봐도 보기 좋다고. 그런데 이게 젊으냐 나이가 이제 많으냐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 오늘도 그 인사 난 걸 보면 결국은 대통령이 옆에서 지근거리에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뽑아 쓰시는 것을 보면 저 두 사람이 지금 현재 가능한 후보자라고 딱 압축해서 본다면 권영세 씨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한강욱 실장하고는 둘이 호흡을 맞춰본 적이 없잖아요. 대선 과정에서 물론 이 대외 통합위원장인가를 하셨죠. 그때 국민통합위원장을 아마 국민통합 부위원장을 하셨죠. 그때 부위원장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게 그때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은 아니었고 권영세 지금 대사 같은 경우는 대선 종합 상황실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NLL 그 대화로 공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서 아마 대통령 후보하고 그때 당시에 내밀한 얘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권영세 지금 이 대사가 편한 거지 한광욱 씨가 편치는 않아요. 한번 쭉 조목조목 한번 보죠. 이 지금 지금 말씀하신 나이를 좀 봤고요. 원로급이냐? 소장 중진이냐 봤는데 말씀은 질문 쪽이 낫다. 네. 어떻게 근데 뭐 기본적으로 우선 비서실장에 갖춰야 될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행정 능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 정무 강박도 있어야 되고 지금 또 우리 또 김 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니까 서로 좀 친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친한 걸로 이제 고영세 후보가 좀 더 유리할 걸로 보이고 후보가 아닙니다. 여기서 네. 스타일만 보겠습니다. 스타일로. 스타일은 현재 김기춘 실장은 꼿꼿한 스타일입니다. 대쪽 같은 스타일이고 네. 권영세 전 아직까지는 대사죠. 현 대사 얘기 아직 아그레망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신사라는 이미지 신사입니까? 어떻습니까? 외모만 신사입니까? 외모도 신사고 보면 굉장히 보면 부인 또 보면 그 하프 하시는 분인데 아 부인이 하프 음악을 하프 하시는 분인데 예. 권영세 이 저 대사가 뭐 뭐랄까요 좀 무슨 모양부터 싹 올백을 해갖고 예.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보면 행동도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깔끔하고 뭐 두 분 다 아시겠습니다 검사 출신에 보면은 또 보면 그러네요. 신사 좀 뭐 깔끔 깔끔해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권영세 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만약 총선에 나가고 싶다면 다시 이것을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네. 하라면 해야죠.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권영세 지금 대사가 지난번에 2012년에 영등포에서 떨어졌거든요. 상대방이 신경민 지금 예, 의원인데 예. 영등포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2012년 그 분위기에서 참 권영세 당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예. 새누리당 사무총장인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비서실장 가게 된다면 최소한 한 2년 이상 뭐 비서실장 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본인 연배로 봐서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예.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대통령께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한번 권해봐라. 그러면 저는 한광옥. 예. 그 전에 네. 이분 권영세 대사 별미 거미손. 거미손 뭐 축구를 잘한대요. 아, 골키퍼를. 신의 손이다 이 말이죠. 신의 손 골키. 네, 그렇죠. 골키 잘한대. 예, 수비를 한광옥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당장 이제 3, 4월부터 해야 될 게 뭐죠? 제일 큰 게 좀 보면은 뭐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다음에 4대 부분 개혁이잖아요. 마침 보니까 한광옥.
한가옥 전 저 대표, 한가옥 전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 DJ 때 비서실장을 했고 예. 그 DJ 때 당시 새천년 민주당 당 대표를 했어요. 이분이 잠깐 좀 쉬는 동안에 그때 DJ정은 출범하자마자 노사정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다는 IMF 환란 위기 때 노사정을 갖다가 끌어모아놓고 이른바 그걸 갖다 만들어내었고 보면 이분이 여기 오중지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별명이 오중지퍼인데요? 왜냐면 우리 보통 입이 무거운 사람 우리 아. 표현을 갖다 지퍼라는 걸 짝구라고 그래요. 짝구라고 그러죠. 짝구. 짝구가 뭐 짝구를 닫았다 그러는데 오중지퍼. 오중짝구라 그럽니다. 원체 입이 무겁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보면은 원래 DJ 계열이 아니에요. 원래 신도환 의원의 비서 출신이고 민한당 계열입니다만은 DJ가 중용해서 사무총장을 무려 두 번이나 시켰고 예전에 야당 때 예. 사무총장이 돈을 만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 정도로 입이 무겁고 의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DJ 피할 때도 자민련 쪽에 김용환 수석 부총재하고 그다음에 한강호 의원하고 1년 몇 개월간을 이른바 DJ 피 협상을 맡길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죠. 지금도 이번에 뭐 동아일보에서 순명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 저기 권노갑 예. 상임고문 거기에 보면 한강옥 전 의원에 대해서 전 실장에 대해서 극찬해놨어요. 극찬. 그러니까 이미 그는 2012년 박근혜 후보를 도우러 갔지만 그는 영원한 동교동 사람이다. 영원한 동교동 사람이다. 한강옥 실장이 되신다면 통합의 상징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는 편하지 않은 사람을 쓰기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한강옥 실장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예의상 거론을 하다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아니, 생각이 듭니다. 쇄신의 상황에서 예. 보면은요. 쇄신. 이제 권영세뿐만이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일컬어지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좀 그 한강옥 뭡니까? 후보가 아니고. 후보라고 그러세요. 한강옥 후보의 경우에 뭐 훌륭하신 분이고 화합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는 보이는데 예전뿐이라는 또 이미지가 크거든요. 올드, 예. 그런 점에서 특히 지금 이완구 총리 카드로 큰 어떻게 국민의 그 지지율을 크게 못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권영세 후보나 기타 권영세 스타일 예. 그러니까 젊고 실제 실무적으로 대통령을 도와줄 수 있는 또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쪽을 택하실 가능성이 높고 우리 뭐 한가옥 이분이나 또는 또 같이 또 거명되는 저분 또 비슷한 그런 연배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좀 뭔가 인사 쇄신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뭐 저 이번엔 좀 다르겠습니다. 다르겠습니다. 앞으로 비서실장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는 그런 점에서 호소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면 2011년에 박근혜 당시는 전 당 대표였죠. 박근혜 보디가드를 자찰을 했습니다. 2011년이면 그때가 홍준표 체제. 홍준표 체제에서 막 보면 당이 막 엉킬 때입니다. 엉킬 예. 때 보면 그때 너나 할 거 없이 나서서 보면 박근혜 의원을 지켜야 된다.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인 그렇게 나섰을 때 권영세 의원. 다음에 예. 보면은 그 코바코 사장하시는 분 있죠. 예. 예. 고박과 사상하시는 예, 그분, 예. 그분 곽성문 씨 이런 예. 분들이 그 예전부터 보면 박근혜 의원, 박근혜 대표, 박근혜 전 대표의 보디가드, 심지어는 곽성문 코바코 사장 같은 경우는 그런 자리 나가서 지킨다 그래서 보면 흔한 얘기로 그 폭탄주 있지 않습니까? 예. 폭탄주도 대신 마셔갖고 얼굴이 많이 부으셨죠. 아니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네. 방금 정태 변호사님께서 세신에는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예.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권영세 대사가 대통령의 보디가드를 자처했던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을 쓰면 뭐 회전문 네, 인사에 뭐 친막 그 사람 똑같다 썼다 이런 얘기 김기춘 그러니까 대표랑 뭐가 다르냐 총리라든지 다른 자리는 뭔가 좀 쇄신이라든지 국민 대화합 대탕평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가는 것이 좋지만 비서실장까지 굳이 쇄신의 이미지가 필요할 것인지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가장 신복이 가는 것이 맞다 대통령하고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서 조용조용하게 쓴소리 할 수 있으면서 혹여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렇게 크게 서로 부딪히지 않게 모나지 않게 대통령 생각을 슬쩍 돌릴 수 있는 이런 유연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은 오히려 차라리 그 점에서는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예. 대통령 선거 때 뭔가를 같이 했거나 정말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비서실장 출신들이 가는 것이 차라리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가 신복이 가는 게 맞는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국민이 너무 시선이 따가워서 신복을 보내서는 안 되는 분위기 아닌가요? 무슨 화내. 지금 보니까 이 예. 비서실장 논란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게 그 미국의 웨스트 윙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그걸 오바마 대통령도 굉장히 즐겨보고 시진핀 주석도 즐겨본다는 것인데 거기 대통령으로 이제 가면서 비서실장을 정하는 그 대목이 있어요. 예. 누굴 정합니까? 그 대목에서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를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네가 나를 위해서 항상 노라고 말해줄 수 있겠는가? 노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내 비서실장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네가 나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그걸로 우리 관계는 끝이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뭐 그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겠지만 아무래도 비서실장이 편한 사람이긴 해야 되지만 또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좀 예. 그런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서실장이 뭡니까? 비서들의 대장이 비서실장 아닙니까? 예, 비서들의 대장. 그 비서는 뭡니까? 영어로는 세크리터리고 예. 우리 사무실에서 비서들이 있죠. 비서들의 임무는 뭡니까? 자기를 모시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그렇습니다. 주된 역할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김기춘 비서실장님 때는 비서실이 그 역할을 훨씬 더 넘어서서 그야말로 청와대가 국정의 중심이 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 그 비서실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호텔 비서실장 때의 비서실 모습과 김기춘 비서실장 때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국정을 모든 것을 쥐고 흔들었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도 알 수는 없는 일이나 예, 최소한 추정되는 상황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각 행정각부에 대한 일상적인 어떤 업무 운영에 대해서는 장관들한테까지도 장악을 하고 있었다. 예. 그다음에 중요한 국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1안, 2안, 3안 정도 어떤 핵심 될 수 있는 선택지를 분명히 만들어가서 대통령께 어떻게 보면 진언을 해올렸다. 그래서 가부간의 어떤 국정의 키를 김기춘 실장이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셨지만 키는 김기춘 실장이 쥐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맞습니까? 그래 보이십니까? 저는 별로 저기 그 말씀에 감동이 안 오는데. 네.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지난해 7월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 당시 박영선 의원이 묻지 않았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갖다 앉혀놓고 그 당시 4월 16일날 대통령께서 어디 계셨느냐? 비서실장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7시간 동안 그 한마디로 보면은 그 한마디가 저는. 정말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다가 작년에 11월 28일 세계일보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터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왜?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응천 당시 공직 뭡니까?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이죠. 예. 그 올려도 갖다 묵살하고 한마디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청와대는 봉숭아학당이었습니다. 봉숭아학당이었고 그 봉숭아학당의 최고 결정판은 올 1월 달에 아 보면 국회에서 아 민정수석 나와 못 나가도 버틴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아 김기춘 비서실장 얼굴 벌게 갖고 아 제가 뭐 조치 취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연초까지 보여주었던 모습은 죄송합니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잘 보좌한 게 아닙니다. 잘못 보좌한 겁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이미 대통령이 그 엄중한 순간에 4월 16일에 7시간 동안 있을 때 대면 보고 한번 못하고 그 전화 18번 전화 오갔다는 그 상황 정도밖에 파악 못하는 비서실장이 심지어는 저 수석이 보면 항명할 때 그걸 통제 못하는 수석이 비서관들이 횡행하고 일개 행정관들이 보면은 집권당의 대표를 갖다 찍어내리겠다고 이렇게 횡행하는 그걸 갖다 방치한 비서실장이 그게 관리 책임자로서는 한마디로 제로입니다. 어쨌든 뭐 사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대통령께서 비서실 아까 말씀드린 비서실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 예. 거기에 달려있다고 그리고 봐야죠. 비서실장 얘기를 우리가 몇 달 동안 너무나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는 누구로 바꾸더라도 쇄신의 이미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 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바꾸기만 하면은 누구든 아니 누군 하다부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 우리 김경진 변호사가 앉아도 아이고 쇄신이네. 예. 네. 강 교수가 가시도 아이고 쇄신이네. 그러니까 국민은 싫으시는 국민들이 안 하시겠다는 국민들이 쇄신 이미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예, 부분도 국민들이.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예. 아까 방금까지 지금 황태순 위원님 말씀을 전제로 해서 하자면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이 문고리 3인방으로 지칭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비서실장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김기춘 들어오기 전에 허태열 실장이 있었을 때는 그러면 사실은 장악력이 세다고 하는 김기춘이 그 정도로 대통령 동선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예. 허태열 실장이 있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새롭게 오는 비서실장은 자 그러면 여전히 이 문고리 3인방이 대통령 옆에 있는데
그럼 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같은 문제는 마찬가지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정말 가깝고 친한 사람이 와서 이 문고리 3인방 이상으로 대통령하고 서로 자꾸 얘기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안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와야 된다. 제가 신뢰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제가 김중건 옛날 당대표가 되시기 전에 2년 가까이 김대중 대통령을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보좌하지 않았습니까? 그분 예. 말씀을 들어보면 이래요. 본인이 비서실장으로서 힘을 쓸 수 있었던 건 뭐냐니까 아침 8시 반에 수석회의 들어가기 전에 8시에 반드시 대통령하고 먼저 티타임을 한답니다. 아, 비서실장하고 대통령하고? 예. 티타임을 하는데 그렇다고 김중건 비서실장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수석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그런 논의된 사항을 갖고 와서 대통령에 보고를 드린답니다. 대통령님,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수석회의에서 얘기할 수석회의는 아시겠습니다만 대수비가 있고 실수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가 예. 있고 실수비는 실장이 예. 저는 실수비 때도 마찬가지래요. 매일 가서 아침 30분 티타임하고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들어와서 이른바 대수비가 됐던 실수비가 됐던 그야말로 비서실장이 얘기하는 순간 그때부터 말에 힘이 실리는 거고 또 대통령한테 건의할 때도 보면 수석들 회의를 통해서 그걸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1년 반 계시면서 대통령 독대했다는 이야기 몇 건 안 된다고 이제 들었어요.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 직접 뵙고 보면 상황이 이렇고 저렇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른바 앞서 말씀하신 문고리 3인방들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은 논의들이 내용됐으니까 결재 받아주세요. 이 순간 바로 이 중간에 문서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이 이 뭐 문고리가 됐던 뭐가 됐던 예. 이 사람이 실장이 되는 총실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한강옥이 됐던 권영세가 됐던 누가 됐던 간에 비서실장 오더라도 일자 그런 일이 없도록 대통령께서 보면 직접 못 만나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해야지 이른바 청와대 내 기강이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 제일 포인트는 뭐냐면 대통령이 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유일호 유기준 의원 얘기했을 때 제가 낯가림이 심하셔가지고 사람들 함부로 안 바꾸고 편한 사람들만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 낯가림이 심한 마음 자세를 대통령께서 바꾸지 않으면 비서실장 누구 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 거제고 권영세 서울이고 전북 전주인데 한번 보시죠. 결국 이 둘 중에 어느 스타일이 맞는지 여기는 생불 뭐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보면 인내심이 강하고, 인내심 강하고 오중지파 입이 무겁고 친화력이 좋고 통합의 이미지가 있고, 있고 쇄신의 이미지가 있고 보면은 친화력도 좋고 대통령과 보면 가깝다 그러는데 앞서 우리 김경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은 예를 들어 권영세 전 대선 종합상황실장도 만약 대통령 비서실장 갔을 때 힘을 안 실어주면은 흔한 얘기로 문고리 3에서 눌립니다. 알겠습니다. 힘을 실어준다는 가정하에 자 거미손 신사 박근혜 당시 대표의 보디가드였던 서울 출신의 권영세 소장파가 났습니까? 아니면 생불 부처님이시고 오중지퍼이신 예, 73세 원로가 났습니까? 어느 쪽이 났습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두 분 다 뭐 대통령께서 조금 마음을 트신다는 전제에 보면 두 분 다 괜찮아요. 근데 저는 굳이 만약 두 분 중에 꼭 한 사람만 쓰라면 한강옥 왜냐니까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과 노사정 위원장과 예. 당 대표 경호가 경륜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통합이거든요. 호남을 갖다가 끌어안는다는 이미지. 한강옥 대통합위원장, 한강옥 누가 좋습니까? 저는 국정의 중심이 내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완구 총리가 내각을 끌어가는 마당이고 그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자문과 보좌 역할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권영세 그렇다고 한다면 권영세 스타일로 예, 스타일. 젊고 실무적인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습니까? 네, 뭐 우리가 이제 정하는 권영세, 거예요. 권영세 한강옥입니다. 어느 네. 쪽이십니까? 예, 저도 정 변호사님 의견과 비슷한 것 권영세, 같습니다. 네, 권영세 변호사님. 저는 대통령이 변하신다면 한강옥 실장이 되는 게 맞겠지만 대통령이 변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권영세 실장을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뭐 3대1로 권영세 대사를 쓰는 게 낫겠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네, 네. 예, 총리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이 시간에 이완구 네. 총리죠 이제? 총리. 예. 이완구 총리 얘기를 받으셨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완구 총리 좀 여러모로 면구스러웠겠죠? 예, 쑥스러우실 텐데 쑥스러웠는지 아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출근이신데요. 소감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쪽 총리 우려 있으신데 세계 총리 어떻게 가실 건지. 오늘 시골에 안 갑니까? 워낙 큰 뉴스가 있어서요. 예, 번거롭게 드릴 것에 미안합니다. 우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 쳐다보고 국민 지금 그 사임 사퇴하실 거란 얘기도 있던데 혹시 좀 뭐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그런 각오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그런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금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 어제 그 148표는 좀 아슬아슬하게 예. 통과되지 않았어요. 그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뭐 과거에 뭐 본인이 평발이 맨발이 되고 맨발이 평발이 되고 이런 건 다 지난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언론을 향해서 보면 내가 뭐 편을 뺄 수 있다. 내가 이야기하면 너희들 기자들 다 보면 교수도 시켜주고 총장도 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건방지게 느껴졌던 거거든요. 오늘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해졌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역시 사람은 한 대 맞고 나야 돼. 맞은 사람 조금 자세가 겸손해졌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엔 1월 23일 날 총리 후보로 지명받으셨을 때 뭐라고 그랬냐니까 총리를 마지막 공직으로 여기겠다. 그래서 아하 이분이 20대 총선에는 안 나오시고 예. 아마 총리 한 2, 3년 하신 다음에 바로 대권으로 가실 모양이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마 청문회를 통해서 좀 많이 흠집이 나서 예. 아마 20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물어봤죠. 저 국회의원 사퇴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머뭇하시잖아요. 조금 좀 흔한 얘기로 거시기 하네요. 당장 대권 못 가고 당장 대권 못 가고 의원직 더 하신다는 저 말씀에서 어떤 포인트 느끼셨습니까? 네. 보니까 국회의 문은 간신히 통과를 하셨지만 국민 마음의 불신의 벽을 넘지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 이완구 총리 발목을 잡은 거는 결국 본인의 입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들이 철학이었는지 실언이었는지 뭐 본인은 실언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철학이라면 정말 걱정되는 것이고요. 저도 실언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청와대가 제대로 인사검증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완구 총리가 후보자 시절부터 나는 중학교 때부터 엑스레이 다 갖고 있다. 이 말만 너무 믿으신 것이 아닌지 병무청이나 이런 데서 떼볼 수 있는 서류조차 안 떼봤다는 것이 지금 언론 보도상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장관 같은 경우는 기본 서류를 반드시 떼보셨으면 합니다. 예, 혹시 네. 대통령께서 오늘 임명장 네. 주시면서 네. 속으로 좀 미웠을까요? 아, 좀 잘하지. 당연히 밉죠. 아, 밉죠? 아니, 예. 그게 원래 예. 지금 이완구 총리 임명이 이렇게 급히 개각이, 그러니까 총리 변경이 이루어질 건 아니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지지도가 30% 하락에 육박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급히 카드를 썼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완구 총리가 반전 카드가 못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발목을 잡아버렸을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미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기 임명 받으러 갔을 때도 보면 이완구 내정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줬다면 뿌듯한 표정으로 등이 예. 만만하게 갔을 텐데 별로 그렇게 뿌듯하신 표정이 아니잖아요, 보면. 약간 예. 쑥스러운 표정을 짓고 이 임명장을 받다 대통령 속마음은 이완구 총리가 밉다인데 미운 총리에 대해서 네.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해 나가시리라 기대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들어보셨는데 네. 표정이 별로 밝지는 않으십니다. 아니,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예. 만약에 그 낙마를 했으면 사실 그 지금 집권 3년 차에 국정동력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치명적인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던 걸로 보이고 우리 김 변호사의 말씀대로 미운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2인 삼각입니다. 공동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예. 아닌 말로 아무리 이완구 총리가 미워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완구 총리가 얼마나 재기할 수 있는 그돌의 상처를 다 딛고 재결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원래 또 탁월한 능력이 대화라는 협상을 잘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총리로서 그냥 무두커니 그 앉아있을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될 경제 문제라든지 다 법이
개정이 필요나 재정이 필요한 거 아니죠. 여야를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청와대에서 소통을 하시고 본격 뛰어다니시면 아 총리 임명할 땐 좀 부적격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 시켜보면 일 잘하네 이런 소리 국민들도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큰 힘, 대권으로 가장 큰 힘은 이번에 결국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거 충청민심 아닙니까? 네. 이완구 대표의 유일한 무의한 힘은 충청도 플래카드 건 사람들 마음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그 부분도 이완구 총리께서 국민이랄까 아니면 우리 역사의 마음의 부채로 좀 가지셔야 돼요. 아, 미스로? 뭐, 그게 무슨 관점에서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본인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했던 하지 않았건 간에 충청 지역 정서를 자극해서 혼란과 대립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일부러 야당 의원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카드를 만들어내는 이 쓰리쿠션 이 어떤 심리적인 작용을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딱히 보면 이게 당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이 호남 총리를 얘기하면서 좀 실언한 부분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충청 향후 회장이 이제 발언하면서 그게 사실 그것도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이 인준 국면에서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완구 총리 우리 사회에 조금 부담이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지역 강점 부추긴 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또는 그 결과적으로 청 향후 회장을 공격했던 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인준하는 국면에서 본인이 그걸 활용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미안한 감정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저는 이게 야당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우선 문재인 대표께서 호남 총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발언하시면서 민심이 좀 충청 민심이 좀 나빠진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 증인을 불러놓고 증인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검찰이 무슨 취조하듯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충청 민심을 나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한신문에서 정말 좋은 지적을 했더라고요. 총리 자리라는 것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지만 예. 이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본인이 만인 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다 이런 지적을 아주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국무총리 제도라는 것은 사실 대통령 중심자에서 국무총리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948년에 우리 헌법 만들 때 당시 외국에서 미국에 계시다 온 이승만 박사와 예. 김성수, 인천 김성수 등 한민당 계열이 서로 간에 충돌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초대 헌법 만들 때 우리 내각제였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대통령제를 바뀌면서 내각제적 요소로 총리를 갖다가 두되 그 총리를 국회 동의를 갖다 얻어서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내각제하고 대통령제 어정쩡한 이상한 하이브리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개헌 얘기 나오잖아요. 개헌 또 예. 얘기 나오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아마 이완구 총리를 끝으로 앞으로는 대한민국 총리제도 없애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완구 총리가 충청민심 등에 업고 다시 대권 도전할 수 도전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어제 북한은 최대 명절을 지냈습니다. 광명성절, 김정일의 생일날인데요. 고작 이거 축하하려고 불꽃놀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불꽃놀이에 들인 돈이면 주민들을 좀 더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지도자 김정은 어떤 생각으로 불꽃놀이에 평양 시내를 둘러보기 위해서 전용기까지 동원했는지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김정은 행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혹시 북한에 계실 때 불꽃놀이 많이 보셨습니까? 불꽃놀이 그 김일성 광장 주석단 위에서 예. 여러 번 봤죠. 예. 아니 근데 광명성들 뭡니까 이게? 그 원래는 2월의 명절, 4월의 명절, 2월의 명절은 김정일 명절, 4월의 명절은 김일성 명절. 그런데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에 광명성절로
이름을 바꾸고 예. 김일성이는 태양절로 바꾸고 예. 근데 뭐 실제로 우주에 광명성이라는 별이 있는지는 잘 천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 김정일이 1941년 2월 달에 출생을 할 때 하늘에서 아주 밝은 별이 빛났대요. 예. 그게 이제 광명성이다. 그런 실제 별이 있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그렇죠. 예. 그냥 넓고 아주 환한 빛을 띠는 그런 별이다. 그 꽃도 있고 뭐 꽃도 북한에서는 뭐 지도자 이름을 지어서 많이 그렇죠. 저게 뭐 베고니아 같은 그런 꽃이 일종인데 그걸 이제 김정일화로 김정일화 이름을 바꾸고 예. 아주 2월이 명절 때마다 저 꽃들 준비하느라고 정말 북한 중앙 기관들 주민들 정말 엄청 고생을 하죠. 예. 그 겨울에 꽃을 살려서 피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초상화 앞에다가 놓고 절을 해야 되거든요. 김정은이 나중에 이렇게 잘 있다가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김정은 이후까지 권력이 승계가 되면 김정은도 자기 생일날이 무슨 뭐 별 생일 절 됩니까? 뭐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북한 전문가들이 좀 모여 앉아서 이야기하다 야, 저 3대, 4대까지 가면 저 많은 사람들 이름을 다 어떻게 부르고 예. 1년 내내 명절이 아닐까 북한은 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꽃놀이 뭐 저희도 화면에 재밌게 봤는데 네.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텐데 식량난도 있고 저렇게 불꽃놀이 김정은의 취향입니까? 아니면 뭐 체제 단속입니까? 그 이전 시기에는 북한의 큰 명절 그러니까 뭐 조선노동당 창건 50돌 예. 뭐 김일성 출생 뭐 70돌 이런 때만 저 축포를 북한에서 축포라 그래요. 예, 축포. 축포를 쐈는데 예. 김정은은 후계자가 되면서부터 불꽃놀이를 시작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취향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예, 취향이다. 자기가 불꽃 터지는 게 너무 멋있으니까 예. 그거를 이제 주요 계기 때마다 많이 쏘는데 저게 사실 하늘에다가 돈을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은 저 불꽃놀이 저도 하는 장면을 봤는데 한 20분을 했는데 와. 저걸 이제 2월 16일 날 새벽 0시부터 20분 동안 쐈어요. 한 그 대동강반 주최상 탑 있는 데서 쫙 쏘았는데 그 대동강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냥 모여서 좋은데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그걸 걸어와야 되거든요. 아, 저 불꽃을 보러, 놀이를 보러? 그렇죠. 그리고 안 오면 되지 않습니까? 오지 않으면? 안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무조건 참가하라 그러면. 아, 참가하라. 참가하라 그러면 당 조직이 있고 근로단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안 참가한 사람들 이름 명단을 적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큰 사고가 되니까 정치적 사고. 그럼 평천구역에 있는 사람이나 소성구역에 있는 사람이나 보통강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한 3시간 걸어와서 예. 그거 보고 12시 반에 끝나면 또 3시간, 3시간 반을 집에서 걸어가고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예. 많이 춥고 사실은 고달프죠. 뭐 아파트 주변에, 대동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겁니다. 자기 주변에서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예.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죠. 광명성절. 예. 근데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이게 궁전에 있네요. 금수산 태양궁전. 예. 참배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김여정은 없어요. 예. 아니, 혈육인데 왜 딸은 안 갑니까? 그 이전에 김정은이가 처음에 집권을 했던 2011년, 12년 이때는 들어와서 자기 그 와이프. 화면 나오는데 저거 예.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렇게 예. 90도로, 90도가 넘는데요? 예. 저렇게 숙입니까, 원래? 자기도 예. 저렇게 수령님들을. 아, 본인도? 그렇게 우러러 모시는데 너네들은 정말 제대로 모시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예. 이솔주하고 김여정이를 안 데려간 건 아마 가족들끼리 따로 가는 것 같고 아, 가족끼리 아마 따로. 왜 여자들이 안 갔는가 하는 거는 뭐 임신설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왜 딱 군대들하고 가느냐 저것도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 당과 국가의 간부들은 안 데려가고 군대 간부들만 데려가느냐 그러면 저 옆에 저렇게 왕별을 단 사람들을 쭉 가서 딱 세워놓고 예. 경례하는 것이 김정은이 마음에 들었다 아니면 군부를 내가 그렇게 아끼니까 나한테 충성을 다하라 이런 두 가지 의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림은 멋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군들 이만큼 별 단 사람들이 그냥 한 무리로 지어서 가서 경례를 붙이는 거죠. 빨리 사람도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뒤에 군인들은 다 이렇게 경례를 예, 하는데 본인 혼자 그냥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거수경례하면 안 됩니까?
아, 본인도 최고 사령관이니까. 네, 본인도 교수경리하면 될 텐데 저렇게 90도로 확 숙이고 있습니다. 에, 자기가 그 허리도 안 좋을 텐데 저분이. 에, 허리도 안 좋죠. 배도 예, 많이 나오고. 배도 나오고. 예. 그래도 저 모습은 나가 뭐 김정일이나 김일성한테 최대의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 예. 그리고 아직 군복 입은 모습을 조선민주혁명과 원수인데 군복 입은 모습을 한 번도 아직 안 보여줬으니까 아마 군복 입고 나오면 저렇게 고수경례를 하겠죠. 알겠습니다. 김정은이 하늘로 돈을 뿌리는 불꽃놀이 했는데 예. 또 하나 그 하늘이 관심이 많은 거 봅니다. 예. 전용기를 타고 평양 상공을 시찰했다. 예. 아니 저 도시 시찰하는데 왜 하늘에 가서 합니까? 아니 그 예. 삼지연이라는 군에도 가보면 그 밑에 그 특각들을 지어놨는데 그것이 목란꽃 모양대로 예. 이렇게 하니까 꼭대기에서 보면 아 저거는 멋이 없다 멋이 있다 그걸 현지에서 지도를 한다는 건데 저 비행기가 지금 비행기 나오는 저 그림에 나오는 저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고요. 예. 저 때는 인류신 62M이라는 1980년대 예. 러시아에서 들어온 비행기를 타고 예. 돌았는데 그 인류신 62M이라는 게 저도 그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까지 갔다 마다가스카르까지 가서 대통령을 데려왔던 적이 있는데 낡은 비행기예요. 그런데 예. 저기를 이제 저거는 지금 보이는 데가 서재고요. 예. 서재 다음에 회의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침실이거든요. 예. 큰 넓은 데다 이제 큰 침대를 하나 놓고 비단보를 씌워놓은 그 비행기도 저도 한번 타보고 프랑스까지 가봤는데 예. 그 비행기를 타고 미래과학자 거리를 꼭대기에서 보면서 아, 저 모습은 보기 좋지 않으니 저거는 저렇게 고치고 예. 이건 이렇게 고치라 하면서 자기가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비행기 안에서? 내가 예. 아, 건축에 아주 천재적인 예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자는 거고 저렇게 비행기를 저 지금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예. 이제 공화국 원수별인데 저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지금 예. 그림에 나오는 저 비행기인데 저게 이제 인류신 62라는 비행기인데 저 뒤에 꼬리 부분에 있는 게 공화국 원수별이고요. 예. 그러니까 최고사령관 비행기라는 거죠. 내가 최고사령관 비행기를 타고 평양 꼭대기에서 직접 내려다보면서 천재적으로 건축 예. 방법을 지시를 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행기 나오니까 이제 러시아 방문 5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올해 저 비행기 타고 간다 안 간다 말이 많았는데 방문 자체를 아예 안 할 거다라는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안 갈 거다고 하는데 많은 그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그 가면 여러 국가 수반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습니다. 뭐 각국의 정보기관 뭐 각국의 뭐 외교관 뭐 국방부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합니다 신변으로 예. 그래서 말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 지도자가 가겠다면 가는 건데. 가서 문제는 푸틴하고 푸틴하고 만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 그게 아마 핵심일 것 같고 예. 만약 푸틴이 극동에 와서 당신하고 2시간, 3시간 정도 면담할 시간을 주겠다 그러면 가겠지만 모스크바에 가서 15분 동안 의례 방문만 하겠다 그러면 안 갈 겁니다. 안 갈 거다? 예. 보시기에는 안 간다? 예, 안 간다 쪽에 좀 더 무기가 예, 있다. 예, 그동안에 들었던 얘기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김정은이 러시아 5월달에 가지 않을 거다.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어떤 내용인지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무슨 칼바람이 나오고 오들오들 떠는 게 나오고 백두산 무슨 정신이 나오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저게 2월 12일 날 예. 그 백두밀령에서 충성의 결의대회를 하는 겁니다. 아, 충성결의대회? 충성의 결의대회를 하는데, 저게 이제 정일봉이라고 이제 백두산에 이제 그 어떤 김정일이 탄생했다는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가는데, 이제 중앙에서는 예. 당주원의 비서들이나 부총리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예. 저기 주민들은 대다수가 삼지연군 주민들이라고 해요. 예. 삼지연군에서 백두밀령까지 가는 게 70리. 70리 길 오는 게 70리 걸어서 있는 게 저게 지금 충성 결의대회 하는 겁니까? 저게 충성의 결의대회를 예. 백두밀령에서 하는 건데 140리를 걸어갔다 걸어오는데 저 행사는 밤에 하거든요. 예. 그럼 아침부터 걸어가서 행사를 예. 하고 거기서 오돌오돌 떨면서 행사를 하다가 밤 12시에 빵빵 축포 쏘고 그럼 12시 반에 끝나서 아침 7시까지 집으로 다시 걸어서 오는 예. 건데
삼지연군 주민들한테는 정말 저게 굉장히 대도 거푸고 저게 영하 25도 내지 영하 30도거든요. 삼지연군이라는 게. 그런데 바람이 불면 영하 40도 예. 체감온도가. 그런데 간부들은 그래도 강사 대기실에 가서 발을 녹일 시간이 있는데 저 사람도 그냥 저 눈밭 위에서 10시간이면 10시간 동안 걸어가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동상 걸리는 사람도 많고 저게 참 마음에 안 좋죠. 근데 저 보니까 북간부들이 저기 행사 중에 졸면 죽는다. 네. 그래서 졸지 않기 위해서 뭐 마약까지 쓴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 쾌도남마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측면이 있는데 예. 그 대회를 하면 이틀, 3일 동안 하지 않습니까? 대회를 하는데 거기 이제 김정일이 앉아 있든가 어떤 김정은이가 앉아서 대회를 보는데 그 대회에서 주석단에 앉아서 졸면 어떡합니까? 예. 그러니까 간부들이 각성제를 맞거나 먹고 들어가서 그 약 기운으로 버티는 거죠. 그리고 앉아서 그 대회장에 앉아 있는 당 국가 군대 간부들도 약을 먹고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약을 먹고. 그러니까 그 끝난 다음에 행사 끝난 다음에 제가 김정일 있을 때도 그랬는데 어떤 외교부 국장이 자동 안경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햇빛이 세지면 까만색이 진해지고 예. 방 안에 들어가면 연해지는 거. 바깥에 나가서 까매진 안경을 썼는데 김정일이가 그걸 본 거예요. 스크린하면서 저 색안경 수령님 옆에 저 색안경 쓰고 있는 놈 누구야? 그러니까 외교부 의전국장입니다. 내보내. 그래서 그냥 외교부에서 쫓겨나가지고 탄광노동자로 갔거든요. 아, 그 높은 국장이 바로 탄광노동자? 바로 탄광노동자로 가고. 그리고 김정일이가 그 중대장 정치지도원 대회를 할 때 그거를 다시 스크린을 하면서 전 사람들을 저거 별대 그래가지고 다 군복들 벗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약을 먹지 않고는 이틀 동안 8시간씩 꼬박 앉아서 야. 이틀 동안 지내보십시오. 그 졸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까 저 밀령, 백두 밀령, 추위 40도 얘기를 하니까 북한의 꽃집들 생각나거든요. 예, 예. 지금도 고아들 사실 방치돼서 저 추위에 뜨는 애들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 꽃제비들은 아직도 존재하고요. 이전 북한하고 좀 다른 게 먹는 거는 그래도 주민들이 좀 해결을 해서 예. 굶어 죽는 사람들은 적다 그래요. 근데 애들은 예. 굶어 죽는데 대신에 물 없고 전기 없고 생필품 없고 그게 시장에는 다 있는데 살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막 예. 북한에서 겨울에 제일 고생스러워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렇죠. 예. 저 이제 옛날 고난의 행군 때 그 예. 이후에 화면인데 그 정말 사람이 겨울에 제일 힘든 게 배고픔보다는 추위거든요. 예. 뗄 게 없으면 부들부들 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행사장에 가서 떨고 바깥에 예. 나가서 떨고 참 고통스러운 삶이죠. 저런 불만 표현 안 합니까?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저런 이제는 그전에는 뭐 저런 불만도 잡아가두고 많이 그랬는데 하도 저런 것들이 많으니까 다 잡아가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타이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석탄도 안 주느냐, 왜 나무도 없느냐, 왜 전기도 안 줘서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하느냐, 뭐 그러는 거는 그런 말 하지 말라. 주의를 주는 정도. 알겠습니다. 꽃제비는 저러고 있는데 평양의 거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설주 패션이 평양을 싹 점령했습니까? 뭐 이설주가 치마를 짧게 입어서 평양 시민들이 짧게 치마를 입는 거는 허용이 되고 예. 그리고 김정은의 머리를 닮아서 이렇게 깎아 올리는 예. 머리가 유행이 되고 그러니까 지도자와 지도자의 부인이 입고 하는 행동이 유행이 되는 건 사실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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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이제 간부들, 잘 사는 부유층 소리지 시골이나 뭐 도서재지까지도 저런 거를 따라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잘 사는 권력층, 당정군 엘리트 계층의 사람들이 그렇게 패션을 따라하고 뭐 머리 자르는 건 지방에서도 많이 그런다 그래요. 김정은처럼 머리 탁 이렇게 치어올리는 거 그건 한다 그럽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 꽃잽이라든가 굉장히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이런 사람들이 저렇게 평양에 뭐 젊은 사람들이 짧은 치마에 화려하게 있는 걸 보면 폭동이 나거나 불만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북한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전하고 다른 거는
부유층들이 생겨나면서 지방에도 예. 빈부의 차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지금 있다. 화면 영상 보면 예. 꽤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김정은 시찰의 모습이지만 조금 전에 마트 모습 봐도 예. 뭐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데 예. 돈이 없어서 사질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는 신흥 부자들 당정군 간부들만 욕을 하는 거죠. 예. 그 위에까지 욕을 하면 잡아 가두니까 그 뭐 일단은 아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불만들을 토로하고 표시하는 그것이 달라진 풍경이다. 예, 잡아 가둔다고 하니까 하나만 오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잡아 가둔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숙청설이 계속 나왔습니다. 마원춘 변인선 그래서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에 끊임없는 피해 숙청이 계속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말이 너무 다릅니다. 숙청됐다 아니다 더 심해졌다 덜해졌다 진짜는 뭡니까? 제일 전문가시니까. 아니 뭐 제일 전문가는 아니고요. 어쨌든 마원춘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인데 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뭐 맛있는 스키장도 만들었다면서요. 설계사예요 원래. 예. 백두산 건축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김정일의 모든 특각들을 짓고 특수대상물을 짓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은 살고 있는 집을 짓고 지금 김정은의 사저도 짓고 예. 사저도 짓고 마식령 스키장 설계하고 다 그랬는데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이 순수하고 기술자입니다. 예. 그런데 저 사람이 없어졌어요. 지금 나오는 변인선이 이거 조금 전에 나왔던 예, 조금 전에 예. 저 아주 마원춘 호남형으로 생긴 예. 그 국방위 설계국장이 별 두 알 예. 중장으로 있었는데 사라졌고 저희들이 알고 온 데는 뭐 숙청된 거는 사실이고 예. 처형됐는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기에는 저 북한 김정은의 집도 지어주고 스키장도 만들고 별장도 만들어준 마원춘이 실각을 했는데 쫓겨났는데 예. 죽었습니까? 어느 쪽이 가능성이 많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 집을 지어주던 사람을 예. 그렇게 총 쏴서 죽입니까? 아니 자기 고모부도 쏴 죽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 못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변인선이라는 사람도 예. 김정은 등장과 함께 올라온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군단장 무력부 부부장 해서 작전국장인데 여기서는 인민무력부 작전국장 국방부 국장이 뭐가 그렇게 세냐 그러는데 예. 여기하고 다른 게 김정일이 이야기가 작전국장은 최고사령관이 작전국장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민무력부 서열 3위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무력부장, 총정치국장, 뭐 작전국장, 뭐 그러니까 4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총참모장 다음에 저런 사람도 이제 사실은 예. 김정은이 군부대를 가면 막 제스처로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기 뭘 어떻게 하고 하푼 미사일, 저기 하푼 미사일을 그러니까 김정은이 현지 지도 가서 이렇게 시키죠. 시키는 거는 근데 저렇게 군대에서 4,50년 동안 뼈가 굵은 사람들 귀에는 그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게 어떤 표정에서나 나타나고 그러면 가차없이 쳐버린다고죠. 그래서 변인선이도 분명히 날아갔고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숙청이 된 건 사실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삼지연 8인방 이런 얘기하고 이게 북한의 김정은 시대의 최고 권력층의 핵심 실세들인데 예.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처형을 당한다든가 네. 쫓겨난다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런 사람 중에 지금 마원춘이 없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원춘이가 없어졌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은 당장은 마원춘이 하나가 없어졌군요. 예. 그런데 정말 마원춘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특각과 집과 모든 그 건축물들을 직접 설계하고 설계물들을 들고 다니면서 허락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숙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피바람은 계속 몰아치고 있고 따라서 평양 사람들의 생각은 다 얼어붙어 있다. 그냥 올라오는 것은 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쓰는데 급급하면서 그것만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저렇게 악랄하게 피해 숙청을 하면 반발, 처음엔 참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저희들이 보건대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김정일 있을 때는 당정군 엘리트들이 같은 배를 탔다는 의식이 강했는데 이제는 누가 같은 배를 탔다고 그러겠습니까? 김일성이 사위까지 죽이는 판에 아, 저 사람하고 우리는 같은 배를 탄 게 아니다. 그럼 균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을 주의깊게 들여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균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높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는 북한 최대 명절 광명성절, 그러니까 어버이 김정일 수령의 생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부터 설 연휴 시작됩니다. 부모님 만나고 따뜻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